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권영현입니다. 제가 20대 때 청년 시절만 해도 우리 청년들이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대구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이 대구 지역을 둘러보면은 중남부 지역이 굉장히 경제가 힘들고 노후화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정말 뛸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구의 중심인 중구,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 관광의 국책 사업 활성화와 지원, 그리고 쇼핑 특구 지정을 통한 내외국인 유치와 유동 인구의 활성화,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형 전일제 학교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서 국가가 돌봄까지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남구에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자리 인프라 구축과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또 공유공간 조성과 청년 창업 활성화 등으로 우리 청년들이 살기 좋은 그런 중남구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저는 정치인의 덕목이 경륜도 있어야 되겠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는 가장 진실한 형태의 봉사다. 경륜보다는 저는 젊음의 어떤 때묻지 않은, 그리고 어떤 여성의 섬세함, 이런 것들이 지금 중남구의 정치인으로서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단기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청년 센터 정도는 청년을 위해서 건립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대구를 떠난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청년 귀환 어떤 그런 정책들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정말 청년들과 함께 앉아서 무엇을 원하는지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그런 요청들을 담아놓은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구의 경우에는 교육에 관한 어떤 시설이나 전반적인 부분들이 매우 지금 뒤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 여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을 다시 도시 계획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부동산 정책 등을 통해서 청년들이 좀살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적어도 중남구의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고 살고 싶은 그런 도시로 개발을 하고, 남구는 교육과 문화, 그리고 중구는 경제와 관광,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두어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정말 현 정권의 무능함, 중남구의 전 의원의 어떤 비리, 거대 양당 모두 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남구를 새롭게 살리고 정말 때묻지 않은 정치인이 여성의 섬세함으로 민생을 꼼꼼하게 살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일꾼이 되어서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뛸 그런 모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기호 4번 권영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화이팅!